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바닥에 있는 앰프입니다. 페달 앰프. 그죠? 60W 듀얼 채널 앰프인데 페달 사이즈예요. 여기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또 이런 것만큼 단순히 앰프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페달로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인터페이스 직결로 이제 사운드를 들려드릴 건데 이거 말고도 이따가 다양한 그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거는 이제 아이언 헌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이언 헌트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사자의 마음, 사심. 이번 시 사자가 한자가 따로 있나요? 모르겠네요. 그렇죠? 호랑이는 혼데 그죠? 사심. 이번 시간에는 철심. 철심. 네, 아이언 헌트입니다. 아이언 헌트. 레이니 기타 앰프 IRF 라우드 페달. 일단 이름 자체가 시끄러운 페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피커 캐비넷에다가 직접 꽂았을 때도 충분히 60W나 되는 힘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로 다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라우드 페달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살펴볼게요. 이쪽에 외관 살펴보시면은 채널 원투하고 부스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채널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볼륨 게인 그리고 부스트가 있고요. 3밴드 EQ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정말 바닥을 간단하게. 지배하는 네, 바닥을 지배하는 60W 2채널 앰프. 이게 가격대도 괜찮고 네. 30만 원대로 내가 그 이제 앰프에 대한 고민거리를 없애 주는데 채널 두 개에다가 부스트 하나 그리고 셀렉 모드를 통해서 다크 뭐 브라이트 뭐 저기 리듬 클린 리드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비넷 연결도 뭐 이게 자유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되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다양한 뭐 조커처럼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채널 1번 같은 경우에는 클린 리듬 리드 게인 모두 선택 가능하고요. 그리고 채널 2는 밝음 자연스러운 어두운 음색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밴드 이퀄라이저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날로그 스피커 에뮬레이션을 전환할 수 있는 밸런스드 XLR DI 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아웃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전면 그리고 후면 인풋 라우드 스피커로 나가는 거 FX 샌드 리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뒤쪽에도 보시면은 여기 연결 단자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가벼워요. 제품 무게가 1.1kg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앰프 난 무거운 거 싫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캐비넷에 직접 연결하라고 되어 있죠. 다이렉트 투 캐비넷 60W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페달 하나면 충분하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연습할 수 있게 가지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옥스 입력 있고요. 헤드폰으로 들으시면서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페달보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앰프 스피커에다가 바로 꽂아갖고 앰프 헤드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앰프 따로 있고 보드 중에 그 페달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드라이버 페달로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 이런 네. 설명들이 나와 있죠. 여기 밑에 아티스트들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하우트 커넥터 루프 라우드 페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레디셔널 기타 앰프로 쓸 때 캐비넷에다가 그렇죠. 직접 직결을 하시면 됩니다. 인풋이 이제 라우드 페달로 들어가서 캐비넷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FX 루프를 사용을 하실 때는 직결해 갖고 캐비넷으로 가는데 FX 샌드 리턴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계들을 추가해 그렇죠. 주실 수 있는 거. 훌륭하죠, 저런 거. 이쪽입니다. 사일런트 프랙티스 릭. 헤드폰 아웃풋을 이용을 해서 헤드폰으로 듣고요. 그리고 옥스로 오디오 디바이스를 연결을 하고 기타 꽂아서 바로 그냥 연습하시면은 옥스 반주로 직접 사운드 듣는 훌륭하다. 거를 헤드폰으로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이렉트 인투 PA 오어 레코딩 디바이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DI 아웃풋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DI XLR 아웃이 이런 식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DAW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믹서로 바로 들어갈 그죠. 수가 있고요. 하우스 PA로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제 동시에 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죠. 페달 in front of an amplifier. 여기 있는 앰프 헤드 직전에 페달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세팅 값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익잼플 세팅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클린이나 크런치나 리드나 이렇게 세팅 값들을 여기서 확인하시고 여기서 또 다양한 연결 방법 활용도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매뉴얼도 한번 확인하고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럽시다. 자,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일단 클린 채널 잡아놨고요. 네.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드라이브 채널 한번 가봐야겠죠? 좋습니다. 여기 픽업을 바꿔서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갈게요. 네, 사운드가 뭐 확실히 앰프 느낌이 잘 나긴 해요. 그죠, 그죠. 네. 마지막 솔로 풀 게인 가볼게요. 멋진 솔로였습니다. 사운드 정리해 볼게요. 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죠? 아이 멋있다. 이게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네요. 레인이 제품 중에서. 네. 확실히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활용도는 저는 둘 다 좋다고 보는데 얘를 내가 이제 공연 및 아예 그냥 녹음 세팅을 하는 보드로 짜서 들고 다닌다면 이게 더 유리하고 그리고 일단 가격도 3분의 1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용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좀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싸리 보드가 이미 잘 완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공간계도 굉장히 좋은 공간계 멀티가 있고 모듈레이션도 좋은 이제 이것저것 다 되는 모듈레이션 공간 멀티 이펙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내 보드 세팅이 잘 돼 있다라면은 이 얼마 안 되는 가격을 투자해서 그냥 바로 그냥 그 보드 자체가 녹음 머신이 되게 만드는 그리고 보드 자체가 어떤 공연장을 가도 그냥 라인만 줬을 때 그냥 바로 공연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때때로는 그냥 빼버려도 되는 요런 세팅이 가능하니까 얘 하나 들어가서
앰프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뭐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부분에서는 가성비적으로는 이게 좀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역시나 이제 헤드가 가지고 있는 그 헤드치고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던 라이온하트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좀어그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캠퍼나 코드 콜텍스 그리고 이제 톱마스터 이런 친구의 또 다른 대안 그러니까 뭐 옵션이죠. 옵션이 하나 추가된다고 하고 이제 사운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은총 씨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들었던 L5 스튜디오 그 앰프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리는 더 좋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리가 더 좋아야 되겠죠. 진공관의 느낌도 그 기타하고의 궁합도 당연히 더 좋았는데 또 아까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좋은 포인트가 이거는 이 보드를 이미 잘 갖추고 있을 때 하나 추가해서 앰프의 질감을 끌어올리는 데 쓰거나 혹은 그 상태로 이제 아예 스피커에다가 꽂아버리거나 DI로 보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페달 중에 대장 페달로 사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만 원대의 2채널이라는 스펙의 다양성, 게다가 게인을 쫙 끝까지 보냈을 때이 활용도 높은 게인 양. 그 지난 시간에 썼던 클래스 A 진공관 앰프는 아무래도 뭐 앰프 설계 특성상 그 풀게인, 하이게인이라고 할 만한 게잘안 땡겨지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쪽에서의 다른 페달에 도움 없이 혼자서 할수 있는 영역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부스터는 들려드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게인이 넘쳐서 네, 굳이 뭐 그럴 필요 그렇습니다.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활용을 하기 좋은 라이오너트의 라우드 페달 오늘 같이 봤고요. 확실히 뭐둘 중에 뭐 뭐가 무조건 더 좋다 이거라기보다 아니 뭐 사운드 좋은 걸로는 당연히 앰프 쪽이 더 좋았는데 이제 이 페달 라우드 페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에 좀 다양성과 가성비 영역을 그죠. 충분히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시나 내 상황에 맞게 빈칸을 채워 가시는 그런 악기를 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은총 씨의 멋진 연주로 IRF 라우드 페달까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라질 듯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이 아날로그 오디오에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모델들 또 준비되는 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스.